안녕하십니까. 성주교육뉴스의 이지현입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초등학생 및 인솔교사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 탐방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독도 탐방 체험은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우리 땅 독도를 바로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독도 탐방단은 체험 기간 동안 울릉도의 역사 문화, 지역 산업, 해양과학 등 다양한 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 바로 알기에 대한 매우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많은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동항에서 독도 플래시몹을 펼쳐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우리 땅 독도의 홍보 역할도 톡톡히 수행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초등학교는 지난 8일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성주군 보건소는 지방초 학생들에게 담배가 우리 몸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곰돌아, 담배는 해로워요라는 제목의 공연을 펼치면서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특히 해당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여 흡연의 의미와 폐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학생들은 금연 퀴즈와 더불어 인형극의 주인공이 되는 가상 체험을 함으로써 담배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흡연이 줄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인 폐해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이에 황치훈 교장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며 함께 꿈을 키워가는 건강한 지방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흡연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주 월항초등학교는 지난 3일 경상북도 교육청 지정 창의경영 시범학교 주제인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습 능력 신장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 중심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컨설팅을 통해 월항초는 시범학교 운영 현황 파악과 추진 내용 검토 및 협의, 수업에 대한 컨설턴트 지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실제 교육 과정에서 적용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김명자 교장은 시범학교 주제 해결 방안과 수업 중심 컨설팅을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도 조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 교원이 함께 실천 과제를 점검 보완해 본교 시범학교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행복한 등교맞이 연수회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후 후속 조치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날은 가산초등학교 김현광 교감 선생님의 등교맞이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특히 성주관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 선생님들이 교육 공동체가 힘을 합쳐 학생들이 항상 행복함을 느끼는 등교가 돼야 한다며 관련 토의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연수회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4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태권도 여자초등부 38kg 부문에 성주중앙초등학교 6학년 강미르, 허진 두 명의 선수가 경북 대표로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우승으로 성주중앙초등학교 강미르 학생은 전국 소년체육대회 역사상 첫 신설된 여자초등부에서 최초 우승자로 기록을 남기는 영광을 달성했고, 더불어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편 강미르 학생은 지난 4월 대만 아시아 유소년 태권도 대회에 출전해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으며, 이번 소년체전에서는 결승전까지 전 경기 12점 차 이상의 점수 차 승으로 우승해 앞으로 성주군을 넘어 경상북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태권도 위상을 높이는 유망주로서 기량을 한껏 뽐냈습니다. 선남초등학교는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성교육 전문 강사인 정윤희 강사를 초청해 우리 아이 성교육 Q&A란 주제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선남초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보고 아이들이 성 역할을 배우고 성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성교육 교사라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공동체인 학부모와 교직원의 성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눈높이 성교육을 실시하려고 성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연수회에 참석한 한 학부형은 실제 사례를 통한 성폭력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아이 성교육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면서 성교육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지고 학부모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성주초등학교는 성주초등학교 장독대에서 식생활 문화반 동아리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 가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주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3월 19일 폐교된 지사초등학교에서 재배한 친환경 콩으로 전통 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일 장독대를 개시하고 숙성된 장을 직접 맛보는 등 값진 추억을 쌓았습니다. 또 학생들은 분리된 된장을 다시 으깨어 항아리에 넣고 발효를 시킨 뒤 간장 또한 항아리에 담아 40일에서 60일 정도 숙성시키는 활동을 펼쳤고 이날 학생들이 만든 장은 2학기부터 학교 급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 가르기 행사에 참여한 6학년 이채영 학생은 학생들이 직접 키운 콩이 된장과 간장으로 변한 것이 신기하고 우리가 만든 된장과 간장이 급식에 사용된다고 하니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어야겠다고 행사 참여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주 여자중학교 어머니회는 지난 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활복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성주여중 어머니회는 올해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이기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교생에게 교복 대신 교내에서 입을 수 있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증정했습니다. 한편 성주여중 학생자치회는 사전에 생활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시장 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전교생에게 배부했으며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생활복을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성주여중 1학년 육채은 학생은 무엇보다도 교복을 계속 입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진 것 같아 좋다고 했고 3학년 김초롱 학생은 교복 자체는 형식을 따지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생활복을 허용하는 건 이 같은 형식을 깨는 유연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성주여중 어머니회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용암초등학교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경상북도 교육청이 주관하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난치병 학생돕기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율모금을 실시했습니다. 용암초는 난치병 학생돕기 행사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학생 각각에게 사랑의 저금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교직원이 자율 모금한 성금은 총 38만 3,488원으로 전액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했습니다. 100원과 500원짜리 동전으로만 2만 원 넘게 모은 4학년 이윤아 학생은 사는 곳이 시골이라 용돈이 생겨도 별로 쓸 곳도 없어서 동전이 생길 때마다 사랑의 저금통에 넣었고 나도 얼마를 모았는지 몰랐는데 내가 모은 돈이 제일 많다고 하니 마음이 뿌듯했다며 적은 돈이지만 아픈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 그 친구들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청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의 청렴 스토리가 오는 9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청렴에 관한 원고를 작성해 경상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청렴 스토리 메뉴에 올리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 전화 053-603-331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